자신이 낳은 아들 두 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의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경찰에 신고 안 하고 시신 유기하셨어요? 왜 뒤늦게 자수하셨습니까? 숨진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주스인지 정말 모르셨나요? 자, 이 마지막 질문, 주스인지 정말 모르셨나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자, 일단 어떤 내용인가요? 네, 친모 A씨가 경찰 조사에서요. 그러니까 나는 살해하지 않았다.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한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모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출산한 첫째 아들을 이 집에서 살해한 뒤,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하고요. 2015년 10월 낳은 둘째 아들 또한 자택에서 살해하고 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모는 이 경찰 조사에서 둘째 아이를 낳고 이틀 뒤 산부인과에서 퇴원했다. 아이가 울어서 주스를 먹였더니 아이가 캑캑 소리와 함께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키며 사망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주스를 먹였다는 거죠.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당시 병원에서 퇴원한 뒤 울음을 터뜨리자 이불로 감싸 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숨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게 사건인지 사고인지 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출산 과정부터 불분명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친모는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양육에 부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두 자녀의 친부가 다르고 정확히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친모 진술에 따라서 지난 10일 인천 문학산 일대에서 둘째 아들 C군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유골을 발견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서울 야산에서 첫째 아들 B군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